국어 수학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제 식후혈당, 뭐 공복혈당을 개별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아우르는 개념인 당화혈색소는 이제 평균 점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중요하죠. 수가 있겠는데 네. 당화혈색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재는 거죠, 선생님? 우리 뭐 피 속에서 재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혈당은 늘 변하기 때문에 한두 번 잰 혈당을 가지고 혈당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뭔가 좀 평균적으로 그걸 우리가 지표를 삼아서 혈당 조절이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입니다. 예. 당화혈색소가 뭔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당화혈색소 말 그대로 혈색소입니다. 그러니까 적혈구에서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게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당분이 붙게 되면 그것을 아 저것이 당화된 혈색소다. 그래서 그걸 당화혈색소라고 부르는데 정상인이 혈당이 정상일 때는 전체 혈색소 중에 한 5.5%의 적혈구에 있는 그 혈색소만 당화혈색소가 됩니다. 근데 혈당이 올라가면 비례적으로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잖아요. 그런데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한 넉 달 정도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네네. 새로 만들어진 적혈구, 그다음에 넉 달 돼서 죽을 적혈구의 평균 수치를 보면 두 달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당화된 그 적혈구의 혈색소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지난 두 달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좋다 나쁘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아 네. 그렇군요. 아 근데 우리가 건강 검진 받으면은 밥 안 먹고 공복 혈당만 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높아서 당화혈색소를 이제 5.67이 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저걸 얼마 만에 한 번씩 재야 되는 건지 네. 아니면은 무조건 공복혈당이 높으면 좀 다 재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. 대부분 당화혈색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열을 통해서 재게 됩니다. 네네. 최근에 손가락 끝에서 재는 기계도 있는데 일반적인 건 체열을 통해서 체열을 재게 되고요. 아마 2,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이니까 대개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늦을 수 있지만은 대개 2, 3개월에 한 번씩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재셨으면 좋겠고 네. 가장 큰 거는 이런 당화혈색소가 우리가 잴 때 꼭 공복에만 재야 되는 건 아니고 네. 식전 식후 같이 재도 상관없습니다. 요즘에는 네. 많은 건강검진에서 혈당을 잴 때 공복혈당하고 이 당화혈색소를 같이 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직은 국가검진에는 공복혈당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공복혈당이 정상이라도 이렇게 당화혈색소 높아지면은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내당능 장애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네. 같이 재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